안녕하십니까, 1위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천 다리 밑에 통발을 설치해 볼 텐데요. 오늘 이 통발에 뭐가 잡힐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미끼는 지렁이 되겠습니다. 1위.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. 오늘 두 개 던져놨어요. 오늘은 두 개 확인합니다. 두 개. 자, 첫 번째 통발인데, 이야, 뭐가 없어 보여. 자, 들어보겠습니다. 뭐가 좀 있나? 야, 어김없이 오늘도 다슬기. 그것도 있고, 뭐 퍼들쩍 하는데? 아닌가? 내 착각인가? 퍼들쩍 하지 않아요? 일단 뭔가 퍼들쩍 해요. 여기다 잠시 넣어놓고, 자, 두 번째 거 저기 있다. 야, 여기도 뭔가 없어 보여. 뭐 보여요, 형들? 어? 있어, 있어. 이거 뭐 있어? 자, 가져가자. 와, 크다, 씨. 야, 형들, 큰 거 있어, 진짜야. 뭐야? 메기가 들어간 거 같은데. 와, 저건 강메기 같아. 야, 대박이야. 자, 빨리. 야, 이 줄 좀. 급하다, 급해. 자, 야, 있어. 뭐가 보여, 형들? 납치. 자, 빨리. 통발 두 개. 오케이, 좋았어. 첫 번째 통발. 오. 뭐야 이거? 미육이랑 퉁가리 한 마리 이렇게 들었네요. 어, 뭐야? 야씨, 점프를 뛴다고? 오, 안돼. 오, 좋다. 다음 통발. 야, 이건 강메기 같아, 형들. 아닌가? 우와, 크다. 커. 강메기인가? 우와, 강메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우와. 야, 우와, 야, 오늘은 통발 대박 났는데요, 형들. 이따 보여드릴게요. 강맥인가 하나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강맥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이 이게 잘 모르겠네요, 형들. 이게 뭐지? 근데 크기는 엄청나게 커요. 잠깐만, 제가 좀 살펴볼게요. 머리를 봐야 돼. 이게 납작하면은, 야, 이거는 강메기 같은데? 아니네, 미육이네. 미육이에요. 미육이. 얘도 미육이고.
계곡매기. 우와, 계곡매기가 세 마리. 와, 됩니다. 오, 좋다. 오. 자, 오늘도 대박 통발이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리 미유기 친구들은 우리 옆모습으로 이주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, 안녕!